picture in Vietnam. 왜 느낌이 다 오, 나 이 닮았다 생각한 거 뭐지? 나 많이 놀랐는데. 네. 아, 오케이. 아, 뭐 이게 뭐예요? 아, 뭐 준비를 또 해 왔죠. 아, 준비를 했어? 네. 야. 형, 그 전에 뭐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이거? 아니, 아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왜 준비를 했지? 그러니까 미리 얘기 없었는데. 네. 일본이 뭘까? 어,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나올 때 은혁 형도 몰라요, 불렀다. 모르죠. 몰래. 몰래. 다음 그거를 제가 몇 개를 이제 써오면 돼요? 그냥 이런 건 몇 개를 써오겠다 이거요. 그래서 뭘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다기보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 형네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어. 확실한 거 형네 편은 아닌 거 같아요. 형네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정의의 편이고 일단 그다음에 정의의 편이고 정의의 편이고 실제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뭐 임대하거나 이런 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제도 법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불법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퀴즈식으로 접근해. 퀴즈식으로. 퀴즈식으로. 와, 이거 퀴즈식으로 접근한다고? 역적으로 왔나 봐. 어, 좋다. 오케이. 어, 흥미롭네. 어, 또 이렇게. 이게 서울대 어. 나온 값이야. 이게 서울대 나온 값이야. 네. 그래서 S대 출신이고. 자, 좋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베트남은 1번 사회주의, 2번 자본주의. 아, 사회주의. 다. 3번은 뭐지? 각 사회주의. 아. 사회주의지. 틀렸어요. 정답. 어. 자본주의로 생각했어요? 3번은 없어요? 없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죠. 아니, 공산주의죠. 공산. 사회주의죠. 아니, 공산주의죠. 공사.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뭐, 오케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뭐, 오케이. 뭐라고요, 뭐라고? 아,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달라요. 네. 좀 다르지. 달라요, 달라. 어, 어. 달라. 어, 오케이. 네. 같지 않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같아요. 이걸 제가 왜 물어봤냐면, 사회주의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어, 그럼 토지는, 어떻게 사업을 하지? 토지는 국가의 소유다. 어? 렌트, 토지에 대한 토지에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는 아니라 건물에 몰랐어. 대해서다. 근데 봐, 이러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와서 와, 좋은 땅 있는데 와, 리조트 싸게 한 천만 원으로 어... 혹하지. 어, 그 천만 원 자기가 혹 먹고. 그렇죠, 어. 그렇죠. 그걸 모르면 사기 당하는 거야. 맞아. 사기는 뭐다? 속이는 거다. 어. 속이는 거다. 어. 그러면 아는데 어떻게 속여? 그렇죠. 모르니까 속이는구나.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아, 나 그래서 이번에 사기 맞은 거 같아. 사기 당했어? 그래서 이번에 사기 그래? 맞은 거 사기 당했어? 형 또? 당한 거 같은데? 우리 또 당, 나도 당했어? 나도 당했어. 내가 당했잖아. 내가 당한 거 같아 지금. 알잖아. 아, 그렇지. 내가 조심하라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관상을 사실 봐야 돼요. 어? 법을 접근하기 전에 사람을 딱 봤을 때 관상을 봐야 돼. 반상을 지금 너희들 이거 좀 발을 담갔으니까 빼지는 못해. 빼지는 못해. 아니, 아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왜 준비를 했지? 정의의 편이고 일단 그다음에 정의의 편이고 하여튼 그 노우철 씨 지금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뭐예요? 제 탓이에요. 이거 우리 오션스 11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각 부위에서 살이 듬뿍 만다 보여가지고.